전라북도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군산에 군함과 관공선 등을 만드는 특수목적선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사업비만 5천억 원이어서 정부 지원이 필수입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호황을 누렸던 조선업은 붕괴 위기를 맞고 지역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연구기관, 기업 등 6곳이 전북 지역 조선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산의 군함과 경비전 같은 함정과 관공선을 건조하고 수리 개조할 수 있는 특수 목적선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선박 연료를 석유에서 LNG 등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특수 목적선부터 적용하려는 기조에 맞춰 지역 조선업의 활로를 찾겠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으로 완벽하게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되어진 기관들끼리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현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필요한 사업비만 5천억 원.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군산에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우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관이 가지고 있는 선박들을 수리 및 등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지역 조선업체 지원책과 기업의 투자, 유치 가능성도 분석돼야 합니다. 한번 기반이 이제 구축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아주 업계로서 보면은 매우 매력적인 이런 사업의 형태입니다. 조기의 사업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특수 목적선 단지 조성이 지역 조선업 불황을 이겨낼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착실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